보시는 게 이제 MRI 사진인데요. 예. 이 척추 뼈고 또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예. 추간판이 들어있죠. 네. 지금 보시다시피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잖아요. 네. 절개를 하지 않고 전신 마취도 안 합니다. 부분 마취에서 반대측에서 이렇게 이 가느다란 이 주사바늘로 천자를 해요. 그 20, 30분가량 평지나 낮은 언덕 걷기, 자전거 타기,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비만도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무엇보다도 요통 및 추간판 탈출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에 좋은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